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맞다 하니라. 아멘.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이 선민 사상으로 다른 이방인보다 자신들이 훨씬 우월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기를 힘쓰기 때문에 그 어떠한 누구도 자신들을 정죄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결국은 옳다. 늘 이러한 자부심 속에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사실을 되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정죄하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데 그들은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또 돌이키기 지는 겨냥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뭐 이 동물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에서 사람의 손을 이 깊이 하는 이 강아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 따르고 꼬리를 흔들며 오고 있는데 이제 먹이를 줄 때도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 귀여워하고 쓰다듬으려고 하면 엄청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으르렁거리려는 입 시룩시룩거리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이 동물 전문가한테 이 상황을 의뢰하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뭐 그게 주인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손으로 이제 많이 맞았었던 이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귀여워하고 손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은 나를 때릴 거야 경계해야 돼 무서워하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멀리서 강아지를 듣거나 사람 앞에 서는 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솔루션을 했냐면 그 강아지가 보는 앞에서 다른 강아지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너 보라고 이제 아이고 이뻐 아이고 사랑해 이렇게 쓰다듬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아지한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네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너를 두렵게 하고 움츠려하고 있는 그 사실이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을 본 이 강아지가 마음의 변화가 일었는지 다시 쓰다듬으려고 하니까 멈칫 경계하더니 나중에는 이 사랑으로 쓰다듬는 그 손길을 이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개 역시도 인간처럼 상처를 받지만 결국은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내려놓게 되냐 보니까 도리어 그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누구나 받지만 이 상처 회복의 더딤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처받은 그 이유와 틀을 깨지 못하고 그것이 무조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 나를 상처 주는 요소라고 그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이 더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인간처럼 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학습을 통해서 얻은 이 사실, 이 기억, 경험들 이것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받지만 내가 만든 그 틀을 잘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고립되고 도움을 받기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치유와 회복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과정을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라는 것인데 그 틀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들, 내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물려받은 것들로 인해서 그 유익한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이 유익하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한 번도 내가 새로운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여긴 적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대대로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온 생활 방식 혹은 신앙의 방식들 이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됐어. 자신의 기준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그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대안으로 내오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이 3전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3절의 말씀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방법, 자기 주장, 자기 틀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가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급된 이 4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야.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신앙관이 결코 깨어지지 않고 그들만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4절 말씀에서 언급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게 하신 한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가 왜 쓰였을까요? 앞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시편 51편 이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 여인을 이제 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이제 권력에 의해서 이제 가늠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런 모습을 덮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죄가 계속 죄를 낳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의 배경을 열어봤을 때 처음에는 이 다윗왕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애썼는데 나중에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왕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결국 그 말씀에 무너져서 회개하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한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주께서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윤대인들을 향하여서 인용을 한 것인데 결국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다윗의 고백은요. 나의 권력에 의해서 내가 무모하던 일들, 혹은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인들을 경험했으며, 그래서 결국은 나의 생각과 판단은 옳다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 속에 사실은 다윗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인을 범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결정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에 대한 심판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아 그럼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나 사람들에게는 범죄 안 했나 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지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짓는 범죄마저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주께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뭐였냐면 창세기 등장하는 이 요셉이 가정주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잘생겨고 듬직했는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죽게 범죄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보디발 장군에 대한 신인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이 역시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들 난 누구에게는 떳떳해. 하지만 누구에게는 범죄하였는데 이것이 감춰지면 나는 마치 그냥 아무 짓도 안한 사람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게참 중요합니다. 사소한 건 역시도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사소한 건 역시도 우리가 어기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선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것,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는 자의 본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왜이 말씀을 바울이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강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너희 유대인들, 나도 사실은 너희들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나 방어하지 말고, 내 변명하지 말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 갇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든 혹은 우리의 죄악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맡기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어떠한 것도 회복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다양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선인으로 기록될 정도로,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참 소위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자 우리와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허점투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도리어 왕에게 넘깁니다. 야곱, 얼마나 큰 사기꾼입니까? 모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십계명을 던져 깨버립니다. 아무리 아까 언급한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의 경중을 따지면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의 선조의 대열에 오를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틀을 깨버리고 내가 고집하고 주장한 모든 것들,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그런 모든 논리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듣고 또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15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토대로 작사된 것인데,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또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위대한 것이고 그러기에 지금의 그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비교의식 속에서 패배감 속에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동안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게 되시고 마침내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성경의 인물처럼 위대한 일들, 그 사명들을 감당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내가 깨지 못한 그 뜰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고백을 자주 할까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웃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땅에 계획이 있으셔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을 인도받은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어느 날 친한 여성 네 분이 오래간만에 우리 함께 모이자 하고 이제 식당을 내가 예약할게 해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좀 늦게 왔어요. 먼저 모인 사람이 딱 보니까요, 식당이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거예요. 메뉴판을 살짝 봤는데 가격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이 야 오늘은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은 쏠게, 마음껏 시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늦게 온 합류한 그 친구는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식당이 너무 고급스러웠고 메뉴판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난 뭘 먹어야 되지, 도저히 내 업무가 안 나는데. 그러면서 시키는 걸 보니까는 다들 엄청나게 비싼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나는 싼 걸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네들 이거 시키니까 그래도 나도 이거 시켜야지 하고 똑같은 걸 시켰어요. 고급스럽고 맛있는 걸 시켰는데 여러분들 과연 맛있었을까요? 그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돈 낼 생각이. 이것은 내가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시킨 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아 내가 먹는 것만큼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마치 우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한 카드를 우리에게 내어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늘 부담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마지막에 순종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감당할 어려운 일들 혹은 불합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안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카드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보질 못하니까 따라가기는 가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겁니다. 그 걱정이 너무나도 앞서게 되면 결국 그것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묘미입니다. 당장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내 형평만 보고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늘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낙심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내가 세우는 틀에 비춰보면 어떠한 소망도 가능성, 가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 새로운 것이 얼마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떳떳하실까요? 얼마나 칭찬거리가 많으실까요?
내가 웃는 게 맞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 그런 다윗과 같은 정말 오늘날 사회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고립되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어서 신실하게 이끌었다는 사실, 이것은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내 삶에 개입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그 행복의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그 자신도 모르게 이끌어주셨는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잊고 오늘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뭘 맡길까요? 바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무섭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오늘 본문의 유대인처럼 자기 방어적으로 나서거나 내가 옳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모하게 하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에게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결국 이 맡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는 똑같은 형태의 제약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고 평생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눈물 흘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맡기지 않으니까, 일부만 맡기다 보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쾌락이든 욕심이든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내 안에 남겨있던 그 미련이 어느 순간 또 발동하다 보니까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과감하게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 미련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움받은 것을 기대하고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5편 2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의인의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에게는 결코 넘어짐, 쓰러짐을 허락하지 않는다.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쓰러지게 놔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니까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시험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들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어떠한 사람이 이 시험을 받고 넘어지게 될까요? 아예 믿음이 없는, 아예 그런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 사탄이 시험거리 자체를 잘 주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믿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데 주로 어떠한 사람을 타깃으로 삼냐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타깃으로 많이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지만 양발을 한쪽은 하나님 발에 두고 한쪽의 발은 이 세상에 발여있는 걸쳐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쉬움에 많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발이 걸쳐 있다라는 것은 미련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과 비교질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긴 하는데 자신의 현주소를 바라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양쪽 발을 걸쳐 있는지 늘 고민과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들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발, 두 발은 세상 쪽으로 옮겨질 때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시험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송두린 채 맡기고 위탁했던 사도가 그러니까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좋았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오직 자신의 두 발을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마치 보험처럼 세상을 향해서도 발걸음을 당구고 있지는 않는지 완전히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시험받는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가 귀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것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것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뜨겁게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래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삶을 영어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아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영어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저는 이 올인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올인이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도박장에서 참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건다. 올인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로 보통 올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패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머무를 거리 없어요. 나 올인. 뭐 비유가 좀 적절치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려고 자, 다 맡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패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몇 배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 자, 여기에서는요, 내 패가 중요해요. 상대 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패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나는 올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예수님 패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 도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영화 이 타짜에 보면 약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탁 걸려서 자신 없으면 죽으시든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애매한 자신감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예수님의 패가 세상의 패와
싸워 이길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나아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앞에 나아갈 때요, 자신의 현 주소 형편을 보고 판단했다면 결코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가 봐도 골리앗의 한 칼에 죽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두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골리앗을 무찌른 놀라운 영광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그 발을 양쪽에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의 틀을 깨지 못하니까 그 발걸음을 옮길 용기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주가 좁지 않을까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여전히 그렇게 고집스럽게 지키려 하지는 않은지, 붙들려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그렇게 꽉 쥐고 있는데, 그렇게 양손을 가득하게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또 결정해야 되는 그 현실이 당장 눈앞은 사실 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숨을 모실 정도로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럭저럭 살기 위해서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을 과감히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급급해서 순간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비로소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철저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